예, 나옵니다. fish. 뜻말해줘야지. fish 물고기 그렇죠. fish 오케이. 그러면 무슨 씨예요? 물고기란 뜻이면. 이름 씨 오케이. 계속해서. eat eat. 먹다 eat. 무슨 씨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계속해서. 나름 공부가 됐지 않습니까? 오우, 잘하네. 준비가 잘돼 있네. 다음. 디즈 뜻은 이것들이란 뜻이야. 디즈 디즈 가까이 있는 것 여러 개를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디즈. 오케이. 그렇다면 디즈가 이것들이니까 얘는 디스. 그렇죠.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 디즈 디스는 있는 거한 개. 그 다음에 디즈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디즈 디즈 오케이. 오늘 좀 특별하게 하네요. 어? 한번 바꿔봤어. 그 다음 스윔 스윔. 수영 수영도 되고. 스윔 수영하다. 스윙은 수영하다야.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스윙의 뜻을 수영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뜻이야. 수영이란 뜻이면 이름 시잖아. 이건 하다 시라야 돼. 다음. 즈. 동물원 동물원. zoo 무슨 시죠? 하다 아 이름 씨 이름 zoo 그렇죠. 이름씨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때 규칙 얘기했는데 동물원 하나 있으면 뭐라 그러고. 그렇지. 어즈. 그리고 아이고, 어가 이상하게 됐네. 그 다음에 둘 이상 있으면 zoos 이렇게 s를 붙여준다 했어요. 오케이. zoo 그 다음에는 some some. 조금 그렇죠. some 그러면 some money 하면 뭘까요? some money, some some money, fish some money. 약간의 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양이나 개수를 some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some fish 하면 뭘까? some fish. 작은 아니 조그만한 피쉬 자, 지금 저 준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수나 양을 얘기하는 거야. 몇 마리의 물고기들. 몇 마리의 물고기들이야. 물고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마리 있는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몇 마리의 물고기. Sunfish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Some fish. 그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볼까? In. in. 에서. 그렇죠. In. 여기서. 그러면 in juice 한 뭐에 in juice. 동물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in은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줄때 쓰는 거야. 오케이. 어디에 in juice 동물원에서. 그다음 Live. live. 살다. 그렇죠. Live.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 시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다 시야. 그다음 Dolphin. dolphin. 돌고래. 돌고래. Dolphin. 오케이. 그래서 이름씨인데 한 마리 있으면 a dolphin. 여러 마리 있으면 dolphins. 그 다음 Many. many.
그렇죠. Many. 그럼 many dolphins 은 뭐예요? Many dolphins. 많은 돌고래들. Some dolphins 하면. 적당한 돌고래들. 몇 마리의 돌고래들. 몇 마리. 됐습니까? 몇 개의. 그 다음 그 밑에. Ocean. Ocean. 바다, 큰 바다. Ocean. 그럼 in the ocean 한번 볼까? In the ocean. 인 오션 뭐인 오션스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러면 many dolphins live 뭐야 many dolphins live many dolphins live 뭐예요 많은 돌고래 들이 들이 live 바다에 뭐 한다 산다 in oceans 어디에 큰 바다에 계속해서 Fast. 빠른도 되고, 빠르게 그렇지. fast 오케이.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단 말이야. Fast car 한 뭐야? Fast car. 빠른 자동차 그렇지. 어떤 차? Fast car. 그때 fast는 어떤 시? Swim fast 한 뭐야? Swim fast. 수영을 빠르게 그렇죠. 어찌 수영한다? 빠르게 수영한다. 이렇게 쓰이면 어찌시. 그다음 계속해서 can. 할수 있다. Okay. 그럼 can swim은 뭐야? Can swim. Can.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 그럼 I can swim 하면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가 나는이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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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Jump. 뭐, 점프하다야, 점프하다. 오케이, 그래서. 하이 하이. 높은 높은도 되고, 높다 높이도 되고. 하이 높다는 하다시니까 안 되고요. 어떤 높은, 어찌 높이. 그럼 점프하이 한 뭐예요? 점프하이. 점프 하이 Jump high. 점프를 높게 한다 그래서 어찌 점프한다고? 높이 높게 점프한다. 높게 점프한다. High mountain 한번 볼까? High mountain. Mountain은 산인데. 높은 산. 어떤 산? 높은 산. 높은 여기서 산. K. 어. All. 모든. 모든. 어. Num. Have. Have. 가지다. 가지다. Have. 핀. Fin. 지느러미. 핀. 그렇죠. Fin. 그러면 all dolphins have fins 한 뭐예요? All dolphins have fins. All dolphins have fins. 많은 돌고래, 아니, 모든 돌고래들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치. 에이? 아, 다시 치. V-E-R-Y 어떻게 읽을까요? 베리 뜻은 매우 Very. 그럼 very high 뭐 very high 매우 높. 매우 높게 jump very high 하면 jump very high 매우 높게 점프하다. 그렇죠 그다음 Have you seen? have you seen 넌본적 있니? 그렇죠 Have you seen? Have you seen a dolphin? 하면 뭐예요? Have you seen a dolphin? 넌본적 있니? 돌고래를? 여기서 너 돌고래 본적 있니? 오케이. 계속해서. 코이.
스퀵 QU 붙어서 뭐 된다 했죠? QU 쿠 된다 했죠? QU는 쿠 된다. 쿠 EA는 뭐 됐어요? EA는 E 됐죠? 여기서 스퀵 뜻은 꽥꽥거리다. 그렇죠. 그러면 주노 스퀵스 뭐야? 주노 스퀵스. Squeak. 주노 스퀵스 뭐예요? 주노가 꽥꽥거린다. 잘하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거부터 할까? 티스 아닌데 오오가 뭐 소리네요? 우 되죠, 우. 그래서 읽고 어떤 틀리거든 읽는 게 손해가 이익이지 않을까? 투 하고 TH 나올까? 혀 살짝 물고 그냥 흐 하면 되겠네. 투스. Tooth. 투스 뜻은 Tooth. 치아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투스 하면 이빨 하나.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eeth. Teeth. teeth의 뜻은 이런 뜻이고, many teeth 뭐예요? many teeth. 그렇죠. 많은 이빨들이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틀린 거 없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장을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시작할까요? Fox and Bob. Fox and Bob. 뭔 소리예요? Fox와 벌레. 그렇지. 여우와 벌레 등장인물이죠. 여우와 뭐였더라? Fox and Bob. Fox and Bug. 오케이. 등장인물 소개. A A fox. fox. 오케이. 뭐였더라? 영어로? A fox, 그렇지. A fox. 오케이, 여우 한 마리가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 거. 그럼 계속해서. Above. 마리의 벌레. 오케이, 뭐였더라? Above. Above. 두 번째 등장인물, bug도 나온다고요. A bug. 오케이, 그 다음에 물건 두 개가 나오죠. box. 하나의 상자. 그렇죠. 뭐였더라? A box. A box. 오케이. 두 번째 물건? A bun. bun. 무슨? 하나의 빵. 그렇죠. 빵이에요. 번빵. 빵의 종류야. 그냥 번빵이라는 게 있어. A bun. 번. 계속해서. 건빵도 아니고. 건빵. 더 버그 인 더 번. 그렇지. The bug in the bun. 더 버그 인 더 번. 더 그렇지. 버그 인더 번. 뭔 소리예요? 빵 속에 벌레가 있다. 그렇죠. 번 속에 버그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아니고요. 자,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 가르쳐 줄게 있어. 이거 우리말로 쓰면 빵 속의 벌레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자,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분명히 영어는 the bug가 먼저 나오고 in the bun이 뒤에 나왔죠. 자, 이거 왜 이런지 설명할 거야. 영어에서는 어떤 씨가 길어지면은 뒤로 가요. 벌레는 벌레인데 어떤 벌레라고 얘기하고 있어? 빵 속에 있는 벌레라고 하지? 네.
오케이. 이게 어떤 시야? 막 in the bun이야, 이게 in the bun. in the bun이 어떤 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시가 길어서 뒤로 가. 영어는 어떤 시 길어지면 앞에 안 놔두고요. 우리말하고 다르게 뒤로 갑니다. 어떤 시가 짧을 때는 그대로 우리말하고 똑같이 있어. 예를 들어서 small bug은 뭐예요? small bug. 작은 벌레. 그렇죠. 어떤 벌레, 작은 벌레. 우리말하고 동사가 똑같아, 이럴 때는. 근데 어떤 벌레, 빵 속에 있는 벌레. 이럴 때는 the bug in the bun.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말하고 다르게. in the bun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떤 시가 너무 길면 좀 소화불량 걸릴 것 같나 봐. 뒤로 보내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Bug 그렇지. 얘를 먼저 얘기하잖아. 영어에서 the bug은 bug인데 어떤 the bug in the bun.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 그렇죠. The bun in the box. bun in the fox. 뭔 소리예요? 여수 그렇지. 깨 오우, 눈치챘네. 빵 그렇죠. 오우, 이게 눈에 이제 보였나봐. 선생님 표시도 안 해줬는데. In the box in bun. 그렇죠. 여우 속에 빵.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우가 빵을 먹었다는 얘기야. 오우, 벌레 들었는데 먹어버렸어. 오우. 헤이, 얘는 뭐였더라? 그렇죠. The bun in the fox. 우리말하고 순서가 좀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는 우리말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시가 이렇게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box in the box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그 상자 속에 그 여우 그렇지. 오, in the box를 먼저 해야 되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박스 속에 박스죠. 상자 속에 여우. 오케이, 뭐였더라? fox in the box 그렇죠. The fox in the box. 뭐라고요? The fox in the box. 그렇죠. The가 이런 뜻이야. The. 다른 여우 말고 그 여우. 다른 여우 말고, 다른 상자 말고 그 상자, 아까 얘기했던 그 상자, 이럴 때 더를 쓰는 거야. 더, the box in the box.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짱대다. in the Fox in the box. 오케이, 이거 무지하게 빠르게 말할 수 있나?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뭐야?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왜? 자, 이거 무슨 뜻이지?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뭔 소리죠? 그 벌레 안에 그빵 안에 그 박스 안에 그 상자네. 자, 이 is를 보고 이제 나중에 문장 수업할 때 자세하게 할 건데, 얘를 보고 비동사라는 게 있어. 그냥 있다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까지 누가 뭐뭐 한다야, 그 벌레가 있다라고 얘기하나, 그 벌레가 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네, 정말요? 그림 하나 그릴 거야. 이거 앞만 봐도 버그지, 이거 버그. 버그가, 이거 번이지, 번. 있었는데, 이걸 누가 먹었어? 이걸 누가? 여우가 먹었어, 여우가. 근데 여우가 어디 들어가 있어? 상자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벌레가 있다. The bug is 어디 안에 있어? In the bun. 근데 번은 번인데 어떤 번이야? In the fox. 박스는 박스인데 어떤 박스야? In the box. 그래서 the bug is in the bun in the fox in the box. 다시 한번 더 해볼까? The bug The is. bug The bug is. The bug is. is the
In the barn, in the fox, In box, in in the the box. 자, 벌레가 있잖아. 어디에? 상자 안에 있는, 여우 안에 있는, 빵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the bug is in the barn, in the fox, in the box. the box. 벌레가 있잖아. 어디에? 빵 속에 있어. 빵은 어디 들어가 있어? 여우가 빵 먹었어. 여우는 또 어디 들어가 있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벌레가 있다. The bug is. 그 벌레가 있다. The bug is 어디에? In the barn, in the fox, in the box. The bug is in the barn, in the fox, in the box. 뭐라고요? The bug is in the barn, in the box, in the box. 그렇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월수금이죠. 오케이, 오늘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 잘 해두시고요. 다른 뭐 학원도 온라인 수업하는 데 있어요? 네. 오케이, 그 온라인 수업하는 건 한